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김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호는 198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34세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 형제관계는 외동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삼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선호는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3 때 친구를 따라 우연히 연기 입시 학원에 다니면서 성격도 많이 활발해지고 연기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고 합니다. 김선호의 데뷔는 2009년 연극 유 보잉보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옥탑방 고양이와 셜록 등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김선호는 방송계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드라마 데뷔작은 2017년 KBS 드라마 김과장으로 극중 막내 사원인 선상태 역을 맡아 처음 브라운관의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당시 김과장의 PD는 오디션에 온 김선호가 고집이 세고 연극 톤이 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신선하게 봤다며 드라마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해 드라마 최강배달꾼에서 재벌 3세 역을 열어냈고 드라마 투값에서는 사기꾼 공수창 역을 맡아 연기에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로 그의 MBC 연기대상에서 남자 신인상과 우수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김선호는 2018년 MBC 단막극 미치겠다 너 때문에에서 첫 주연을 맡아 열연했고 TVN 드라마 100일의 남군님에서 현감 정재윤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2에서 와이키키의 공동 CEO 겸 가수 지망생 차우식 역을 열연했는데요.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김선호는 유령을 잡아라에서 수사 일반 반장인 고지석 역을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호는 최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벤처 캐피털 수석팀장으로 투자계에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인물 한지평 역을 열연하고 있는데요. 김선호는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현재는 드라마에서도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